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삼성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 용문 면소재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단지에 있는 좀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도 좀 넓은 편이고요. 주택도 뭐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좀 수리는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요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진입로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요. 폭이 굉장히 넓고 아스콘 포장도 잘돼 있고 무엇보다 이제 용문 시내가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임야를 개발한 지형이다 보니까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가는 건 무난하지만 올라오는 건 조금 힘들 수 있다. 예, 웬만하면 택시 타고 기본 요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왔다 갔다 하시면 실거주하시기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본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 되겠고요. 바로 저 앞까지 아스콘 포장이 다돼 있습니다. 돼 있고 뭐한 10m만 이렇게 오시면 바로 이렇게 예, 요집맨 끝에 있는 바로 이 주택이 이제 오늘 주인공 되겠는데. 일단 무엇보다 정원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도 상당히 조금 좋은 비싼 나무들도 많이 좀 식자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하여튼 그게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토지 모양은 약간 부정형 토지고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간 부채꼴 모양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좌측 이쪽 부분이 이제 메인 마당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주차장 대문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그냥 차량 이렇게 후진을 해서 주차하시고 가셔도 되고 좌측에 계단으로도 별도 출입구도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메인 마당이 펼쳐지고요. 잔디 굉장히 좀 식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경계 따라서 조경수들 보십시오. 네, 쫙 이렇게 텃밭하고 장미꽃 아치도 이렇게 예쁘게 잘돼 있고요. 우측 한 켠에 보시면 여기가 저긴 것 같아요. 뭐 작업장도 쓰시고 창고로도 쓰시고 야이 테이블도 갖다 놓고 강아지 예, 개네요 개. 개뭐 그냥 멋진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고 예, 뭐 아무튼 뭐 예, 이런 공간 있습니다. 작업장을 쓸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있다. 여기 뭐 이것저것 뭐 백숙도 끓여 먹고 할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요. 저기에 이제 정화조 매립 돼 있고. 이렇게 뭐 화장 같은 거 이렇게 뭐 다육이라든가 이런 거좀 많이 해놓으셨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와 텃밭 요땅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이 텃밭 쪽 요쪽이 상당히 넓어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잔디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시는 것처럼 네, 잘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죠?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뭘, 저기서 뭘좀 끓이고 계시네요, 그죠? 이제 상추 좀 많이 좀 따서 드셔야 될것 같고. 이쪽에 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예, 뭐 하고 계시네요, 여기? 예, 하고 계시고. 이쪽 도로도 저 위쪽 단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고. 데크 같은 경우도 지금 석재 데크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죠? 편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예, 일단 마당이나 조경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예,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실거주는 아니시고 100%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태양광 발전 시설도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택 내부는 좀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자,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벽돌 파벽인 것 같아요. 파벽으로 마감이 돼 있고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이제 박공 형의 지붕으로 돼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저기 방이 하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의 단층 주택이라고 보셔도 돼요. 2층을 거의 사용 안 하시면 단층 주택이다. 단층 굉장히 좀 넓게 예,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셨고요. 바로 내부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있고요. 뭐 정면에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우측에 거울도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우측이 주방입니다.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지금 분리형 구조로 돼 있고 지금 사장님께서 좀 집을 좀 정리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정리하시려고 예, 왔다 갔다 하시는 예,
세컨하우스로 좀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돼 있고. 자, 인테리어는 옛날 그 어쩐 뭐라 그러죠? 체리색, 다크 체리색 몰딩으로 된 그 디자인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해는 잘 들고요. 뭐 인테리어 보세요. 지금 앤틱하죠? 앤틱한 인테리어를 좀 가지고 있다. 창도 여기 약간 그 육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뭐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마당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창,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예, 좋죠?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벽난로도 있어요. 주물로 된 굉장히 좀 고가형의 벽난로, 빼찌까라고도 하는데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실, 공용욕실, 예,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욕실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웬만하면 저런 욕실 주방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방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붙박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이제 안방, 욕실도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실 두 개는 꼭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여기가 안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좌측에 이제 작은 방, 여기도 붙박이장은 다 돼 있고. 예, 도배 하십시오. 도배는 필수. 아니면 페인트 칠하시든가. 계단 밑 창고가 이렇게 돼 이쪽에 빠져있는 계단 밑 창고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컴퓨터실, 예, 공부방 해도 될 것 같아요. 몰입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독방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1층에만 방이 두 개가 있죠.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세탁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1층에 1층이 이제 메인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약간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앤틱한 느낌이 좀 납니다. 앤틱. 예, 그렇게 또 이상하지도 않아요.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좀 요게 경사가 조금 있네요. 그죠? 좀 가파릅니다. 자, 방 요렇게 그냥 끝입니다. 요게 방. 세 번째 방 붙박이장도 돼 있고, 요 앞에 이제 테라스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선룸 확장하셔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칠은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는 조망권이 더 기가 막힌데 한번 열고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진짜 저기 반도기 보러 아파트가 시원하게 보이네요. 와,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야, 역광이라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파트 반도기 보러가 딱 보입니다. 이게 주변에 다 소나무 숲. 예, 굉장히, 예, 하여튼 뭐 2층 조망권 좋네요. 2층까지 해가지고 이제 방이 3개, 예, 욕실 2개죠. 예, 평범한 이 스타일로 돼 있고, 인테리어는 돈 들이실 거면 왕창 아니면 이제 욕실하고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삼성리에 소재하는 마당이 넓은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드렸고, 일단 뭐 위치상으로 굉장히 뭐 좋습니다. 실거주하시기 또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 돌리기도 좋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좀 활용하시기 좋고, 금액이 조금 뭐 세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예, 토지 면적이 상당하죠. 예,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의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돈 들이지 마시고 도배 정도. 예, 아예 하실 거면, 예,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예, 하시면 좋겠지만 큰 돈 들이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나중에 팔기가, 예, 어렵습니다. 아니면 돈 들인 티를 확 내시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조용하고 세대수 많지 않고 앞에 좀 탁 트여져 있는, 예, 그런 게 좀 장점이고, 크게 뭐 단점 같은 건 제가, 예, 뭐 요 단지 초입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 또 여기가 고가 있다 보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눈에는 들어오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단점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괜찮네요.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대비, 그 다음에 입지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실거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오셔서 전원생활 하시기에 괜찮은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